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. 다이어리 표지를 꾸미지 않으면 네, 다 진정한 다꾸러라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요 다이어리 표지를 함께 꾸며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리가 일단 색상이 올리브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런 거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스티커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다이어리를 꾸며볼 텐데, 그렇게 막 덕지덕지 붙이진 않을 거고요. 네, 한번 최대한 깔끔하게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록색이랑 이제 어울리는 성공하지 않는.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컬러가 몇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요런 노란색이고, 네, 또 하나가 이제 요런 초록색이 들어있는 게 또, 그쵸, 실패를 할 일이 되게 적죠. 요런 것도 좋은데, 지금 얘네가 이 다이어리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박아놨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가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걸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런 좀큰 스티커를 붙여야 될것 같은데, 이런 것도 귀여운데, 이걸 깔고 이걸 이렇게 깔면 괜찮은데? 이렇게 그 바로 끝나버릴 그런 영상은 아닌데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. 막상 붙이고 나니까 되게 괜찮네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픽스를 해서. 이게 스티커로만 다이어리 표지를 꾸미게 되면 다이어리 표지가 되게 예쁘죠? 예쁜데,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조금 밋밋할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스킹 테이프가 약간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이게끔, 네, 스티커 역에 좀 약간 친구 역할을 옆에서 좀 해주면, 좀 괜찮아지거든요. 아예 얘를 가운데로 넣을까? 네, 이걸 가려야 돼서. 이거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가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, 네. 어쩔 수 없네요. 마테는 밑에 깔아줄 거고요. 그리고 스티커는 이렇게 붙여줄 거고. 아, 여기 하나가 더 깔리면 좋겠는데.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. 네, 요 스티커가 제가 마음의 교집합을 만들게 된그 스티커입니다. 귀엽긴 한데 스티커가 너무 커서 이 밑에다 들어가긴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티커는요, 저의 예전 스티커들이에요.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만들었었던 네, 스티커들입니다. 크기가 썩 적절하지 않아서. 괜찮다. 이렇게 가야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한번 다이어리 표지 꾸미는 거는 되게 신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. 한번 이렇게 붙이면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.
거기다가 마테를 뭘더 얹으면 귀엽긴 하겠는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얹으면 귀여운데? 아, 이게 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. 이게 종이가 되게 거칠은 그런 종이거든요. 이 다이어리 표지가. 네, 그래서 막 스티커가 막딱잘 붙어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좀 약간 눌러줘야 될것 같은데, 뭘로. 나중에 책장에다가 넣어서 조금 눌러주면은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진짜, 진짜 짧네. 네, 엄청 엄청 짧게 다이어리 표지를 꾸며봤어요. 다이어리 표지 꾸미기를 하실 때에는 뭐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다 조금 다 차도록 이 페이지가 다 차도록 네, 그렇게 꾸미시면은 그냥 무난하고요. 무난하고 근데 만약에 아 나는 이렇게 다 차는 게 싫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여기 이렇게 대각선 방향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대각선 방향 이렇게 꾸며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고 아 나는 근데 이렇게 두개 꾸미는 것도 싫고 그냥 뭔가 이렇게 조금만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렇게 위에다가만 꾸미는 것보다는 밑에다가만 꾸미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다가 꾸미실 수 있고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며봤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얘도 열심히 계속 종종 이 다이어리 쓰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 다이어리 커버가 또 영국에서부터 올 예정이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커버를 받게 되면 네, 그 커버에다가 다이어리 이 속지를 장착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 짧은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